무너짐책은 95페이지입니다. 정맥소는 14권 첫머리죠. 6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6입이라. 그래서 6입이 곧 열애장이라고 한 거죠. 전번에는 오음이 열애장 요진여성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이제 6입이 바로 열애장 요진여성이라고 말한 겁니다. 다시 다음 안하나 어찌하여 육입이 본래 열애장 요진여성이더냐. 육입이라고 하는 그 입자는 경계에 들어가는 곳이라고 정맥소에 나오죠. 들어간다고 해서 여섯 가지 들어가는 거. 바로 육근이 바로 육입이죠. 눈에 빛깔을 반영해서 빛깔이 들어가고 귀에 소리가 들어가고. 그렇다면 눈은 빛깔에 들어가고 소리는 귀는 소리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입자는 빨아당기는 것을 말합니다. 흡입한다고. 흡입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여섯 가지 육근이 육근을 바로 육입이라고도 하지요. 여섯 가지 그 감관, 눈, 귀, 코, 혀, 몸, 뜻 해가지고 안이 피설신이, 안이 피설신이 육근이 여섯 가지 흡입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육입이라 함. 색성향 미촉법이죠. 여섯 가지 경계가 그 여섯 가지 경계하고 서로가 어울려서 빨아 당긴다는 뜻이죠. 빨려 들어간다고도 해도 되고 빨아 당긴다는 뜻도 되고. 그런데 육입이 원래가 열애장 요진여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근본이 열애장 요진여성입니다. 그래서 본자를 든 거죠. 본래란 말은 근본이란 말이죠. 육입이 어찌하여 어찌하여 육입이 본래 근본 말이죠.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열애장 묘진여성이던가 말이죠. 묘진여성이라 하느냐 번역은 그랬죠. 어째서 열애장 묘진여성이냐. 그 밑에는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말한 거고 그 밑에는 이제 낱낱이 부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육입에 대해서.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열애장 묘진여성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오음장에서 밝힌 거나 또 같습니다. 안하나 고처 목청어. 목청이란 눈망울. 눈망울이 증발로 한 것인 겸하여 눈과 및 피로가 함께 보리의 증발로상이니라. 증발로상이란 말은 그전에도 밝혔죠. 오음장에. 증발로라는 것은 하나 물체를 시력을
집중해가지고 거기다가 직시 간다면 똑바로 눈을 부릅떠가지고 오래오래 그 하나의 물체만을 보고 있으면은 피로가 발한다는 그런 의미가 징발로입니다. 직시하여 피로가 발한다는 거죠. 이자는 글자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증은 증발로. 그네 증발로 나오는 직시, 어떤 사물을 직시하여 바로 똑바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직시를 오래오래 하는 거죠. 오래오래 직시하여. 그래 직시하여 오래 오랜 후에 피로가 생기는 것이란 말이죠. 증발로란 말은 바로 직시를 오래오래 하면은 오래오래 후에 피로가 생기는 그것을 징발로라고 합니다. 피로가 생기면은 이상한 그 천기증이 나는 것처럼 다른 커공꽃이나 여러 가지 그 이상한 것이 보이죠. 진락같이 보이기도 하고 하얗게 뭐가 이렇게 보이죠. 그런 것을 징발로에서 생긴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징발로라고 말합니다. 그건 이제 비유죠. 오음장에서 그 세금을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했죠. 그와 똑같은 것이 다 일률적으로 오음만 그런 게 아니라 6입, 12처, 18개 모두가 다 징발로와 같은 식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6입이요, 5음이요, 12처요, 18개다 말이야. 어디에서 징발로 했죠? 어디에서 징발로 했어요? 말 떨어지 전에 답을 쭉 해버려야지. 생각해가지고 답을 하면 벌써 더디에요. 눈에서 징발로 한 것처럼 보리에서 징발로 한 거죠. 눈에서 징발로 된 것은 강화나 그런 것들이고, 보리에서 징발로 된 것이 오음, 육입, 따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징발로 한 것인 겸하여 눈과 및 피로가 함께 이 보리의 징발로 상이다. 보리란 말은 줄였죠. 아까 열애장 묘진여생이라는 그 말을 보리라는 두 글자로 줄인 겁니다. 보리가 바로 열애장 묘진여생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열애장 묘진여생이라 해놓고 왜 보리라고 또 하는가? 보리랑은 내나 본각 자리가 보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깨달은 후에 보리를 증득한다고 하는데 깨닫기 전에도 본래 중생들이 중생이 본래 성불이란 말이 있죠. 중생이 본래 성불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깨닫기 전에도 보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도말로 보리는 보제인데 보제인데 발음이 좀 이상해가지고 보통 보리라고 하면 읽었는가 보리죠. 번역은 각이라고 번역합니다. 깨달음, 본각자리, 각성, 각이라도 번역하고 또 도라고도 번역하고 또 대도직지하는 그 대도 그
도요. 또는 지혜라고도 번역해요. 지, 이런 식 세 가지 번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로 놓아둔 것이 더 원만하지요. 저걸 번역해 부르면 하나로만 번역이 되기 때문에 보리라는 언어를 두면은 각이라는 의미도 있고 도라는 의미도 있고 치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더 좋지요. 천타바 하는 그 천타바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인도 말에 천타바. 천타바가 뭔 말인지 못 들었습니까? 이제 처음 들은가 보죠. 열반경이 나오는데 왜 처음 들었어요? 열반경이 여러 번 나오는데. 예? 뭐요? 천타바가 뭐? 예? 천타바, 산타바. 천타바처럼 보리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천타바. 원래는 산이라는 뜻이라 해요. 산인데 천타바에서 불도 나오고 소금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그릇도 나오고 산에 산 이름이 원래가 천타바라 인도에. 그래서 그 조사선문 벽암록 같은데 보면은 천타의 손이라고 나오죠. 천타객. 참선을 해서 눈이 밝은 사람을 천타객이라고 합니다. 객. 천타바라는 것은 인도의 산인데 그 산에 뭐가 나오냐면은 좋은 물이 나요. 약수가. 금정산처럼. 금정산 산이 좋으니까 물 나죠. 좋은 물이. 또 그 산에는 소금염자, 소금도 나요. 또 그 산에는 제주도처럼 한라산 같이 말이 나요. 말 것이 이제 목장 좋은 말이 거기서 생산돼요. 또는 그릇. 그릇이라 해서 사람이 꾸부지요. 토기, 흙이나 뭐 자기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왕이 이제 자기 부하 보고 말이죠. 천타바하고 부르면 그 부하 비서가 왕이 이제 세수하려고 그릇이 필요할 때 천타바 하면 그릇을 딱 대령하고 또 이제 물이 필요할 때는 물 마시려고 할 때 또 천타바 하면 물을 착 대령하고 또 양치청이나 뭐 음식에다가 뭘 요리하려고 음식 맛을 잘 조화시키려고 갈 때 천타바 가면은 또 이제 천타바 그 말을 듣고 이제 소금을 대령해요. 왕이 또 어디 출행하기 위해서 천타바하고 부르면은 그 지혜로운 친하가 말을 척 대령합니다. 그러니까 천타바는 하나의 명칭에서 네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일명사실이죠. 산 이름인데 산이라고 내가 그냥 표기만 했지 일명사실이다. 명칭은 천타바라는 발음 하나인데도 사실은 네 가지가 네 가지 실물이 있단 말이에요. 물하고 소금하고 말하고 그릇. 그러니까 영리한 사람이라야 알 수 있죠. 그런데 산타바를 번역할 수는 없지 않아요? 번역해버리면 저것이 다 드러나지 않지요. 물로 번역하면 소금하고 말하고 그릇이 빠져버리고 그릇이라고 번역하면 물, 소금, 말이 빠지고 말이라고 번역해버리면 또 물, 소금, 그릇이 빠져버리죠. 그와 같이 범어의 그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포함한 그런 의미가 있어서 번역을 하지 않는 게 들어 있습니다. 보리 같은 거 또는 바가바. 바가바도 여섯 가지 의미가 있죠. 부처님이라는 그 의미가 바가바라고도 통하죠.
바가바는 가장 존귀하고 길상 가장 최고하죠. 길하고 상스럽고 길상 존귀 명칭 또는 단음 또는 것이 저 치성 자제 그런 의미가 바가바죠. 그와 같이 보리도 각이라 도라 지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는 본래 성불의 차원에서 그 보리라고 말한 거요. 여기서는 열애장 요진여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불할 때 보리라고 하죠. 보리. 그래서 부처님이 보리를 이루었다 해서 부처님 계시던 그 나무를 보리수라고 한 거요. 원래는 필발라수입니다. 필발라수인데 석가모니가 필발라수 나무 밑에서 성불한 그 후로부터 나무 이름을 바꾸어서 보리수라고 했어요. 인도 가니까 그 보리수가 흔하더만요. 이태리 포프라처럼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보리수가 별로 흔치 않지만 어디 가니까 가로수가 전부 다 보리수더만요. 그래도 부처님이 성불하신 그 보리수가 가장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눈이 피로해서 발로가 직시해가지고 발로가 된 피로가 발한 눈이나 피로가 모두 다 보리의 징발로 상이다. 비유로 그렇게 한 거죠. 육입이 바로 보리의 징발로 상이다. 그렇게 했으면 쉬울 것을 안입이 보리의 징발로 상이요. 안입 다음에 입이 안이 비설시니 모두 다 보리의 징발로 상이다 말이죠. 여기서는 이런 게 나오죠. 이제 안입, 입, 입, 또 설입, 신입. 의입이 모두 열애장 열애장 묘진여성이 바로 보리라요. 열애장 묘진여성에서 징발로 한 것들이다. 이런 것은 꼭 이런 것만 이것만 적어서 기억하면 돼요. 그 전에 것이죠. 문어신 같은 이들 모두 강의할 때 보면은 칠판에다 적었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적었는데 그런 것을 정리라고 시간 낭비고 그거 적어봤자 노트만 많이 하지 그런 기억이 잘 안 돼요. 아주 중요한 핵심만 딱딱 적어야 간결하면서 기억하기 쉽고 말. 이 노트가 분량이 적지. 분량이 적으면서도 그 핵심을 딱딱 이렇게 기록한 것이 가장 좋은 거라요. 그래서 나는 꼭 저렇게 중요한 것만 딱딱 기록하지 뭐 너줄한 소리 안 해요. 너줄한 거 적으면 칠판에 몇 개를 닦아내도 또 꽉 차고 꽉 차고 하거든. 명암 이종망진에 인하여 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을 시력을 주관하는데 보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밝거나 어둡거나 어두운 걸 볼 때도 있고 밝은 것을 볼 때도 있고 그래서 밝음과 어둠 두 가지 허망한 티끌을 인하여 허망한 망진은 이제 색진이죠. 내나 명암이 다 색진에 속하지요. 발견 거중하여 보는 것을 바라여 그 가운데 있어서
보는 것은 이제 시각이죠. 시각을 눈으로 이제 보는 것을 발해가지고 그 가운데 있단 말이죠. 가운데라서는 근과 경두 가지 가운데 있어서 근은 육근이고 진은 육진이고 가운데 있어가지고 흡차 진상을 이 진상을 흡입하는 것을 빨아땡길 흡자요. 진상이라서는 색진이죠. 명암 색진 따위 흡자가 마실 흡자죠. 들어킬 흡자, 들어킨다 말. 고래가 물을 들어키면 물이 많이 줄어지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숨을 안으로, 입을 벌리고 숨을 안으로 쉬면 들어키는 것이 되죠. 코도 이렇게 하면 들어키는 거죠. 그와 같이 저런 진상을 빨아 땡긴다 말이죠. 마실 흡자, 마시는 것을. 흡입하는 것을 견성이 된다고 이름함이니. 여기는 견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화두를 타파해서 무슨 그런 견성이 아니라, 보는 성이 된다고 이름한단 말이죠. 그냥은 볼수 없잖아요. 눈을 통해서 어떤 물체에 대해서 보니까 이 견이 저 명암 이진을 떠나면 밝은 것이나 어두운 것두 가지 티끌을 떠나면 필경의 자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본다는 그 시각의 견의 자체는 명암 이진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명암 이진이 없다면 견의 자체가 없다 그 말이죠. 필경 자체가 없단 말은 견의 자체가 없단 말이죠. 종이에다 글씨를 쓴다면 종이가 없으면 글씨 쓰여질 수가 없다 하는 그 말과 같죠. 예? 종이에다 글씨를 쓰는 경우를 보고 말한다면 종이가 없으면 글씨 쓸게 없다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말이죠. 허공에다 글씨 써야 안 나타나죠. 종이다 써야 나타나죠. 이와 같다 안 하나 마땅히 알라 이 견은 밝은 것과 어두운 것에 온 것도 아니다 말이죠. 안입이 지금 보는 거죠. 안입이 보는 그 자체가 밝은 것이나 어두운 것에서 견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근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근이란 말은 눈이죠. 안근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한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말이죠. 세 가지가 다 아니란 말이죠. 부처님은 그 말씀이 다 이런 식으로 되었죠. 오음장도 다 이와 비슷하게 체제가 같죠. 무슨 까닭이냐 하면 만약에 견이 말이죠. 보는 것이 밝음으로부터 왔다면 어두울 때는 곧 따라 없어진단 말이야. 밝음이 없고 어두울 때는 기운이 없어질 게 아니냐 말이죠. 없어져 가지고 응당 어두운 것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밝은 데서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또 어두운 데로부터서 기운이 온 것이 아니다 말이죠. 만약에 기운이 어두운 것으로부터 왔다면 밝을 적은 어두운 것이 또 없어지니까 밝을 때그 어둠이 없어지는 것처럼 견도 밝을 때곧 따라 없어져서 응당 밝은 것을 볼수 없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나 밝은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온 것이 아니다 말이죠. 아시겠죠? 이런 말들은 굉장히 쉬운 말들이라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거기까지는 이제 밝은 것과 어두운 것에서 보는 것이 나온 것이 아니다고 보는 그 자체가 밝고 어두운 그 경계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밝힌 거죠. 그러면 어디서 생긴 거요? 허공에서도 안 생겼다.
또는 눈에서도 기원 자체가 기원성이 눈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허공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또는 이 물체 기원계 밝고 어두운 그러한 여러 가지 색진 기원계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전부 다 말씀을 했죠. 그렇다면 어디서 생겼어요? 본래 열애장 묘진여성이라는 그 말 아니요? 열애장 묘진여성에서 잘못되어가지고 잘못 그것이 비정상으로 발로와 같이 된 것이 안입이다. 육입이다. 그 말이죠. 그 전에 강원에서 공부 가르칠 때는 그런 것도 분명히 그렇게 설명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보아서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나같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요. 만약에 그늘로부터 생겼다면, 눈으로부터 생겼다면, 반드시 밝고 어두운 것이 없다면 이와 같은 기원령이 본래 자성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서 생긴 것도 아니다 말이죠. 눈에서 생겼다면 밝은 것, 어두운 것, 볼 수 있는 대상물이 없다면 기원령이 어떻게 존재하겠느냐 말이에요. 본다는 것이 종이가 없다면 글씨를 써낼 수 없잖아요. 만약에 또 보는 것이 보는 견성이 허공에서 나왔다면 앞에 진상을 보았으니까 목전에서 이 진상이라 하선 물체지요. 육진경계 가운데 색진, 색진의 원양상자요. 코끼리상자가 진상을 볼촉자 보았기 때문에 돌아오면은 마땅히 눈을 보아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눈에서 나가가지고 물체를 보았다면 이제 다시 들어올 때는 눈을 보아야 할 텐데 눈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서 허공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말이죠. 허공은 눈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다 있잖아요. 또 만약에 허공에서 보는 게 나왔다면 그건 말도 또 아니지. 자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또 허공이 스스로 보거니 어찌 너 안입과 관계가 되리요. 입자는 안입이죠. 내가 눈으로 보아서 받아들이는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냐 말이야. 허공 자체가 본다면 허공이 본 거지 너 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허공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아니리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이 아니다. 인연성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고 본래 열애장 묘진여성이다 그 말이죠. 거기까지 해서 이제 6대 안입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제 이것 설명하죠. 이제 이입, 비입, 설입, 신입, 의입 이걸 다 낱낱이 설명합니다. 낱낱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역부여시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 그와 똑같은 시기라요.